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금, 황금색, 노란색, 부의 상징 아니냐. 누가 됐든 간에 조금 돈 좀 번다 그러면 여기다가 찰랑, 여기다 찰랑, 롤렉스 막 이런 거 차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거는 게 보면 해바라기. 해바라기들 이렇게 많이 노란색이고 이제 뭐 항상 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해바라기 액자 같은 것도 괜찮고 응? 그리고 황금나무 액자, 금전, 뭐 건강, 수명 이런 거를 다 바라는 건데 사과나무도 괜찮고 포도나무 이런 액자 그림 이런 것도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 감나무도 조금 괜찮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좋은 그림 액자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놓고 싶은 데다가 놓는데 만약에 내 집안에 우리 자손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안 가져진다 그러면은 석류 그림 빨갛고 이렇게 막 반짝여져 가지고 막 이렇게 씨들이 막 이렇게 있는 있잖아. 석류 그림 액자를 사서 자손 머리맡에 자손들 침대 머리맡에 걸어 놓으면은 또 자손이 생긴다 하는 또 설화가 있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뭐 나는 지금 뭐 한 30대 40대 뭐 이렇게 됐는데 나는 자손을 진짜 많이 갖고 싶다 그러면은 잉어 그림도 이제 부부 침실 위에다가 액자를 올려놓으면은 가족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해야지 뭐 가족이 많이 생기겠지.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내려져 오더라고. 이게 자손이 조금 안 생긴다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옛날에는 고리개짝에다가 다 뭐 문서건 엽전이건 다 해놨잖아, 그치? 근데 요즘은 물론 내가 돈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어떻게 금고를 사요 이러잖아. 근데 준비야. 내가 언제 운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 사람이라고 백날 청날 죽을 때까지 지지공상으로 살 수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운이 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 금고를 큰 거가 됐든 작은 거가 됐든 금고를 사놔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회장들 치고 사무실에 금고 있어 없어? 집에도 있어. 이 증권계에서 떠도는 말이 그래도 금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데. 그 증권계는 돈이 매일마다 전 세계에서 돌아가잖아. 근데 좀 뭐 금고에만 또 금고만 또 있으면 안다고 하는데 일단은 금고를 사놓는 게 괜찮아. 현관, 아까도 말했듯이 현관에서 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 현관에서 복이 들어온다 그러는 거는 현관을 보고 깨진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야. 깨진 거울이 있으면 뭐 집안이 재수가 없고 뭐 집안이 깨진다 뭐 이런 설화가 있잖아. 근데 일단은 마주보면 안 되는 것도 또 마찬가지야. 내 현관에서 거울을 마주보면 안 좋은 거야. 왜 그러냐. 들어올 때도 안 좋은 기운이 같이 들어오고 따라올 때도 그러니까 비추니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울은 좀 취하시고 이제 현관에서 나오면 주방이 있잖아. 주방에 칼들을 거의 뭐 칼집에도 넣어놓으시지만 아무데나 이렇게 좀 놓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되도록이면 칼 같은 건 그 주방 밑에 싱크대 밑에 칼집에 놓는 게 좋으셔. 과도 이런 것도 칼 종류 같은 거는 다 이제 그 밑에다 숨겨 놓는 게 좋다 하더라고. 그리고 집안에 이제 우리는 요즘에 이 새집들이 많고 막 인테리어 조명 이런 게 많잖아. 근데 너무 조명을 너무 많이 켜도 좋지는 않아. 뭐 전기세도 많이 나오겠지만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도 너무 환한 거보다는 적당히 켜놓으시는 게 좋아.